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 폐지, 금방이라도 될것 같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난 대선에 정당 공천 폐지를 약속했던 정치권이 정당 공천을 다시 추진하려고 해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야의 대선 공약이었던 정당 공천제 폐지를 불과 몇달 만에 원점으로 돌리려는 건 정당 정치의 핵심인 책임 정치를 부인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방 분권 운동은 대한변협, 지자체, 지방의회 등과 연계해 정당 공천제 재추진 움직임을 막기 위해 관련 토론회 개최, 법 개정 등 대응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대선 후보로 나오신 분들, 그리고 지금 대통령 되신 분들이 정당 공천 폐지에 대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다시 국민들하고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대구 동구에서는 의정 동회, 기초단체장, 기초의원들이 정당 공천제 폐지를 즉각 실시할 것을 주장하는 결의대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대선 공약인 만큼 국민들에게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폐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발이 확산되면서 중앙 정치권에도 상당한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여야 원내 당시도 합의하에 정당 공천제의 폐지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방선거가 이제 1년여 남짓 남은 시점이어서 기초단체장,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제 폐지가 빠른 시일 안에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